인사.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디어 조미도 목사입니다. 네, 야훈 선교회 대표 목사 김티모데 목사입니다. 네, 하늘샘 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물론 그 전에는 컨텐츠가 또 올라갈 거고 5월 달에 패스터 프렌즈 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라이브 좋죠. 예, 좋습니다. 예. 하나도 안 좋은 느낌인데? 아, 좋습니다. 근데 라이브 하면은 좀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될 텐데. 아, 10명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10명은 더. 괜히 했다가 열댓 명 있으면은 의욕만 꺾이고. 그래서 5월에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왜냐하면 5월 때까지 많이 홍보하고. 5월에 휴일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휴일 없는 날로 하죠. 예. 아, 왜냐하면 저희가 4월 달부터 바른미디어 라이브 바이브라고 원래 기존에 했는데 했었잖아요. 네. 되게 불규칙적으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도적같이 찾아오냐 바미가. 그래서 바이브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해요. 게스트를 다 모시고. 그래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게스트가 다 정해져 있고 홍보가 지금 나갔고 그리고 5월 달도 지금 게스트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다 채워졌고 그 중에 하루를 패스터 프렌즈로. 아, 그 중에 안 채워져서 우리 지금 땜빵으로 써넣겠다? 지금 어떻게 알았지? 지금 인맥이 좀 딸리는구나, 그죠? 아, 벌써 딸리진 않는데. 목사님,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우리 그냥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래도 난 저 조미든 목사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야? 예.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평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뭐 깨성도가 되고 깨교인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모든 어떤 교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목사들이 뭐 사기를 치거나 사고를 칠 때는 말씀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갖다 않습니까? 붙이니까. 네, 갖다 붙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길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 뭐 평소에 제일 좋아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평소에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 있죠. 네, 뭐 어떤 구절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좋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막 행하고. 뭘 행해?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뭐. 주로 애들한테 행하죠. 애들한테 행하시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한번 그 수업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오라 이런 그 과제를 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목회 철학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고민하던 게 뭐였냐면은 뭐 성경 말씀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은데 그런데 현실의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을 때 동떨어질 때 그래서 그런 이런 거에 좀 관련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해서 좀 찾아보다가 야고보서가 주로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쭉 보다가 아,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하늘샘 교회와 하늘샘 교회 목회 철학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는데. 아, 네. 어쨌든 네. 목사님은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 왜 웃지? 하나님 진심인데. 아니. 네. 왜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주 그 사랑의 결정, 절정. 이처럼 사랑하세요. 클라이막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에 대한 원천. 그 목적, 이유, 근간이 뭐냐? 예,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랑이다. 러브.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 보려고. 패스터 프렌즈를 탈피하면 안 돼요.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심입니다. 네. 예, 믿어주십시오. 네. 아, 뭐 안 믿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예. 어쨌든 이제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 저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네. 예, 얼마나 예, 우리 조 목사님의 행보와 주변 그런 소송과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정말 이 말씀 아니면 네,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느껴져서 마음이 좀 짠하네요. 아니 나 다른 것보다 그 구절에서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뒤에 보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네네. 막 환경을 바꿔주고 뭐 어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이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또 제일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루터가 빌립보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좋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내가 이 사람 진짜 근데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중요하다는 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왜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신앙관, 사고관, 세계관이 아주 첫 단추가 어떻게 껴지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성경 해석을 달리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네.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갖고 그런 서로 상반된 신앙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또 실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네, 해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쵸.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는 성경을 얘기하나 라고 생각을 솔직히 신천지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었다. 걔네들도 성경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진리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지점에서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경 읽기가 중요한데 네. 근데 잘 안 읽으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랑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성경을 읽으라고는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기본 성도들 뭐 모태신앙이나 어떤 기독교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 말고 네. 그냥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읽는 게 참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고 힘들죠. 네, 우리야 맞아요. 뭐 그냥 시편 읽으면 돼, 잠언 읽으면 돼 하는데 일단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많고 글자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막 성경 읽으라고 강요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급이야 당연히 성경 말씀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나이니까 하루에 세 장씩 뭐 한 장씩 꾸준히 읽으시는 게 좋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일단은 활자나 종이로 보는 성경에 익숙하지가 않고 네. 뭐 우리 목사들이야 늘 집에도 성경 있고 어디가나 성경이 있어서 읽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근데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말을 해도 그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그 중요성을 먼저 잘 알려주고 초심자들이나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먼저 좀 가이드를 주면서 같이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것은 저희가 뭐 사순절이나 뭐를 할 때 이제 필사를 해요. 필사. 아, 네. 그래서 뭐 저희 성도들이 한 명당 하루에
자기 한 장씩 뭐 요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라든지 네네. 그렇게 한 명이 한 장씩 쭉 쓰게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열심히 쓰면서 읽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서 읽어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성경 3장 읽는다 시작 하고 나서 다 읽었지?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맞아.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방금 읽지 않았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부모와 네. 좋은 스승은 예,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그 물론 목회자가 신학 공부도 하고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 스스로가 읽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진짜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무조건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마태복음을 썼고 창세기를 썼고 뭐 요한계시록을 썼고 이것서부터 살펴가는 이런 작업들을 교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를 네. 목회자가 한다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낚이지 않는 잘못된 해석에 낚이지 않는 그런 스킬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지점은 사실 신학교 가야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일반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뭐 어떤 당시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 풍습이라든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어떤 썼던 문화나 언어, 그다음에 로마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파악하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그냥도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경인데 제 얘기는 그거를 이 목회자가 네. 퓨전해가지고 교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재량껏 하는 게 좀 해봐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아니 난 우리 교회에서 내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했어. 조금 더 싸워보세요. 이게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죠. 정말로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고 이런 해석을 하는 거를 교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긴 해요. 그게, 목회자도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네. 목회자 자체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동시에 부서에서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에요. 네. 근데 부서 사역자들 막 3년마다 물갈이하고 또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일단 당장 사람들 줄면 막 쪼고 갈구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애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프로그램적인 거 돌려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야 되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담임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교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쭉 보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까지 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한 가르침을 딱 들었을 때 이런 거죠. 아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그 7개 교회를 향한 편지야. 그럼 편지를 못 알아듣게 쓸 사람들이 있을까? 없다. 요것만 딱 이해하고 있어도 뭐 666이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 낚일 텐데 네. 예.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가르쳐주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썼다라는 책들 있잖아요. 사실 뭐 이만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한글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궁금하다. 좀 빌려줘봐요. 아 뭐 보시면 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네.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초신자들이 이럴 수 있겠다. 네 혹시, 맞아요. 네, 그 설교를 할 때 네. 뭐 그리스도의 구속적 보혈과 은혜과 이런 게 뭐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하나도 몰라요. 맞아 맞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 갈수록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성경 읽기가. 그래서 또 뭐 쉬운 성경이나 또 이런 걸 사려면 문제가 또 있어요. 돈 주고 또 사야 돼. 네, 성경책을 또 사야 되잖아. 쉬운 성경이나 뭐 한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인터넷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아, 또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잘 채워주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열정이 있다가 엄하게 뭐 신천지 같은 데 가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혼자 큐티랍시고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요?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를 읽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하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자기는 떠나 그래서 떠났대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큐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관이나 거룩한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성도들의 또 마음도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코로나 시대라서 뭐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어쨌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뭐 교회에서 그런 온라인 클래스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 성경 어떻게 읽나요? 딱 치면은 영상이 쫙 다 뜹니다. 근데 이상한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걸러내지를 못해요.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목회자가 일일이 다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이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엄하게 가르쳐주는데도 어, 저 사람은 말씀을 읽어. 그리고 꼭 엄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경관이 뭐 우리도 성경관 되게 보수적이지만 되게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낚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좀 그런 지점에도 많이 낚이는 것 같아요. 그 의사들 사이나 그 병원에 이런 격언이 있죠. 좋은 의사를 만나야 환자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격언 격언 명언 제목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아는 이야기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치료를 받는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 당연한 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맞아, 못한 경우가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항상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인격이 아주 훌륭해요. 근데 돌팔이야. 그러면 자기 가족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성품과 인격이 온화하고 되게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개차반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개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또 낚여요. 아니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시고 저렇게 착하시고 저렇게 훌륭한데 저런 분이 설교하는 설교가 개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보지를 않고 저런 인격의 소유자시면은 성경도 거의 오를 것이야 라고 뇌피셜이 글로 흘러가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또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는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이 역으로 엄청 성격이 개차반이고 또 까칠하신 분이 계세요. 또 안타깝게도 예. 제일 훌륭한 거는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면서 동시에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낚이지 말아야 되실 게 인격이 좋다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건 반드시 아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고 좀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 그래도 패스터 프렌즈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꿀팁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만의 노하우나 아니면 읽기에 도움되는 방법들 뭐 말 꺼내신 김에 목사님 먼저 아니야 네. 네 저는 다 안 읽어요 일단은 일반 성도님들이 혼자서 성경을 바로 내가 어디부터 읽어야겠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시중에 기독교 출판에서 나와 있는 큐티집을 여러분이 사서 그거를 보시면서 그냥 매일매일 한 장씩 보시고 그 옆에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잖아요. 시대적 배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캐치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검증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큐티집을 한 서너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하나씩 잡고 그냥 매일같이 한 장씩 보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훨씬 부담이 적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더 쉽고 거기서 이제 좀 어쨌든 가이드 안에 잡혀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전한 장치가 아닐까 성경 읽는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할 때 그 어떤 좋은 점과 좀
조심해야 될 거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매일 성경 많이 쓰고. 저도 매일 성경. 그냥 무난하잖아요. 네. 그래서 큐티 책을 고르실 때는 담백합니다. 무난한 걸 고르셔야 된다. 네. 많이 쓰고 많이 통용되는 무난한 거를 고르시는 것이 큐티 책 고르는 것 중에는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시중에, 그러니까 역사 문화적 배경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책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얇은 책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목회자들, 주변 목회자들한테 추천을 좀 받으셔서 좀 성도님들이 신학적 배경이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최근에, 최근 몇 년간 많이 쏟아졌어요. 좋은 책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 도서로 좀 이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석들도 되게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쭉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주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어떤 보조 자료들을 일반 성도님이 네, 충분히 하실 네. 수 있어요. 성경 주석책을 아니, 주석책 어려운 거 말고 WBC 이런 거 말고 아, 그래? 그런 거 말고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주석들이 최근에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면은 개역개정 성경 많이 쓰는데 번역이 잘 된 또 다른 성경들 있잖아요. 뭐 한글 성경들 한 두 개 정도는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는 것도, 결국 이거는 공부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 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또 성경이라는 것이 오래전 언어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노력들은 분명히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편하게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현대 말로 잘 정리가 된 추천할 만한 성경이 있어요. 종류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 뭐 세번역 성경, 그리고 가톨릭이랑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은 읽기가 현대인의 성경. 예,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읽기가 조금 편하고, 아까 목사님 메시지 말씀하셨지만 메시지는 사실 번역보다는 의역에 가까운 거죠. 의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완전히 성경의 메시지를 뭐 100% 다 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의역의 개념이라서 어쨌든 번역본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영어를 혹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IV, KJV, 뭐 그다음에 뭐 ESV, NLT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번역본들을 조금씩 참고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한 문체로 쓰여 있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세번역, 사실 공동 번역 읽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하느님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근데 번역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그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예배 때는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을 쓰시는 게 뭐 계속 전통적으로 써왔으니까 그걸로 쓰고, 평소 때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예,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성경 딱 펼치는데 무슨 가라사대, 가로대, 이르되, 무슨 사극 대본인 줄 알았어. 했느뇨. 네, 했느, 그랬느뇨? 어? 심지어 세로로 막. 어찌 아니 하오리니까. 세로 성경 보셨습니까? 나 봤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세로 성경. 아니, 나 어릴 때만 해도 세로 성경 있었어요. 꼰대력 연주 네. 얘기하지 마시고. 신문도 세로였잖아요. 네. 아,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마태복음부터 펼치시면 족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신약성경 첫 페이지서부터 남의 족보, 우리 족보도 아니고 남의 족보를 내가 왜 들여다봐? 예수님의 족보시죠. 예, 그러나 이제 남의 족보. 예, 다 이 성경을 편집하고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펼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석의 가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나 뭐 이런 말씀들은 그냥 쉽게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읽으시면서 평소 때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 신앙생활 하시거나 초신자분들이라면은 누가복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중에서도 일단 사도행전 찍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 가시는 게 예, 서신서 너무 긴데 예, 그러니까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린 그냥
네?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해주는 거고요. 네, 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바람미디어 유튜브 들어와서 아주 고퀄리티의 그 성경을 읽고 가이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상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것만, 왜 이러는 거야? 그것만 봐도 이단에 안 낚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100번 얘기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읽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초신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이것을 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노력을 가미해서 이것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련 인사.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